자, 이번 시간에는 풀투일 트랜스퍼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보낸 다음에 풀투일 해주시고 바로는 핸들 오른손으로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으로 풀투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손, 왼손 모두 풀투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트 핸들을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이프 핸들을 위로 펼쳐주세요.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대주세요. 중지손가락 펼쳐주시고 오른손은 놔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로 풀투일. 근데 우리가 평소에 아는 풀투일은 이렇게 관리성이 접혀있는 상태죠. 블레이드랑 바이트 핸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풀투일을 해주지만 여기에서는 펼쳐져 있는 상태로 풀투일을 해주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중지손가락으로 내려주고 약지손가락 대주신 다음에 검지 접고 중지손가락 위에 발리송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풀투일 트랜스퍼에서는 올리는 힘 그대로 받으면서 리버스 호라이즌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여기 바이트 핸들을 오른손으로 잡을 건데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리버스 그립이 되도록 이 안쪽으로 손을 꺾어서 캐치를 해주세요. 왼손은 놔주는 거죠. 그리고 백핸드 스크류드라이버로 마무리하면 되는 기술입니다.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드럽게 옮겨가는 게 포인트인 기술이에요. 속도가 느려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것을 중점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발리송을 완전 탱 쪽에 바싹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핸들을 캐치해서 돌리는 게 훨씬 부드럽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중점으로 연습을 하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